트레킹로를 따라 드디어 첫 발을 내디디면 가파른 계단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수없이 이어지는 계단. 하지만 지칠 때쯤 한 번씩 펼쳐지는 풍광이 발길에 힘을 보탭니다. 와, 정말 장관이네요. 아, 깎아지른 절벽들이 경국처럼 불러서 있고. 아, 이쪽으로 가면 그 은시대역곡의 명물 중에 하나인 그 절벽잔도로 가는 길이 있답니다. 절벽장랑. 아찔한 절벽에 내걸려 있다는 절벽잔도. 어? 아, 이게 뭐지? 아, 지금 잔도가 공사 중인가 봐요. 잔다 문 좀 오마. 여기 이 일선천이라고 한 사람이 겨우 지날 수 있는 그 곳이 위로 보이는데 눈앞에 보이는데도 지금 갈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아, 아쉽다. 이시엔티엔 너머에 있다는 1700여 미터 높이의 잔도도 멀리서 눈으로만 확인합니다. 절벽 위를 걷는 듯한 아찔한 체험은 물론 그림 같은 절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는 잔도. 하지만 잔도를 더 높이 매달기 위해 한창 공사 중인 현장만 겨우 만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일주양을 찾아가는 길인데요. 은시대역곡의 총 길이가 108km라는데 케이블카에 내려서 걸은 길이는 5k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아, 그런데도 이렇게 힘이 드네요. 아, 드디어 이주시양이 보입니다. 이게 바로 일주양입니다. 사방을 가로막으며 치솟은 기암절벽들 사이 수천만 년 풍상을 홀로 고고하게 버티고 서 있는 이주시양. 마치 거대한 향을 피어올린 듯한 모습인데요. 주변 지형에서 떨어져 나온 독립된 석회암 기둥은 수많은 풍파와 지진 속에서도 아찔한 자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玩得真开心嗯你就像那个这个虾米小虾米虾米大从来没看见过哦从来没看见过这样的哎这样子挺的我们这样的嘛张家界也去过三清县也去过北京的山那个也去过去了以后这个江江江是这样这个艺术没有的看得好吗好好곧 쓰러질 듯 가날프지만 꿋꿋하게 서 있는 이주상의 모습이 고고하고도 신비로웠습니다.
아, 여기는 은시 대옥곡. 그 중에서도 울릉 지봉 풍경구인데요. 은시 대옥곡은 산지의 칠성채 풍경구와 이 계곡으로 이루어진 울릉 지봉 풍경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하로 깎여 내려간 협곡의 깊이는 약 75m. 약 1억 8천만 년 전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협곡에서는 신비로운 지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위에는 햇살이 따가워서 좀 더웠는데 여기 오니까 이 폭포를 보니까 정말 가슴까지 시원해지는데요. 앞으로도 저런 폭포가 두 개나 더 있다고 하네요. 이 잔도 위를 걷고 있고 양쪽은 벼랑이고 벼랑 사이로 보이는 하늘도 또 새롭게 보이는데요. 또 어떤 폭포가 있을지 빨리 보고 싶네요. 15m가량의 좁은 적곡폭 사이로 쏟아져 내리는 물줄기. 직선을 그리며 단아하게 떨어지는 폭포는 차이옹, 우리말로 무지개 폭포인데요. 이름처럼 폭포수가 작은 무지개를 그려놓습니다. 거대한 용의 용틀이만 비슷한 폭포는 울릉푸보라고 합니다. 수천만 년 흘러온 깊은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원시의 지하계곡. 이 산 위에 딸의 호수라는 호수가 있답니다. 그 호수에서 그 호수가 폭포가 되어 떨어지고 그 떨어진 폭포가 흘러서 다시 또 청강으로 합류를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흐르는 강을 보니까 살아있는 강이 무엇인지 새삼 느끼게 되네요. 경험하고도 위대한 지구의 역사가 그곳에서는 오늘도 여전히 신비롭게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지나는 길에 사람이 많아서 들어와 봤는데요. 여기 시장인 것 같아요. 역시나 어딜 가나 없는 것이 없는 시장은 우리의 시골장터 분위기가 물씬 납니다. 그런데 유난히 너도나도 들고 나온 초록 열매가 눈에 띕니다. 这个叫什么？这什么？山胡椒。山胡椒。 네. 산후추라는 것 같은데요? 아, 원래는 이런 모양인데 이거 한번 비워볼게요. 이거를 비우면 떨어져 나가고 이것만 남는 거죠. 라이 이거 봐. 라이. 라이거. 후추 맛이 나면서 톡 쏴요. 입이 조금 기름지고 이럴 때 그냥 먹어도 좋을 것 같긴 해요. 민트 대신 먹어도 될 것 같은데요. 활기 넘치는 모습과 맛깔스러워 보이는 음식들이 가득한 거리. 자랑이 워낙에 대단하니 맛도 기대됩니다. 감자랑 고기랑 파 같은 게 들어있는데 근데 기름기가 좀 많은데요? 이 기름기가 많을 때는 다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산 산후추. 너 두알을 먹어주나? 입안이 화해지는 게 기름기를 싹 잡아주네요. 먹고 즐기고
사람 사는 맛까지 느끼고 갑니다. 다음 여정은 태고의 자연과 진화를 찾아가는 길. 천농자림으로 향합니다. 국가지정 자연보호구역으로 면적의 85%가 숲이라는 선농자림. 여기는 신농가에 있는 금사호 관상구인데요. 아, 여기에는 금사호 부락이라는 말이 써 있는데요. 부락이라고 하면 마을이니까 사람처럼 금사호가 살고 있는 마을이라는 걸 한 것 같아요. 아, 금사호는 팬더하고 더불어서 중국에서 보호받는 아주 신기한 동물입니다. 그런 금사호가 저를 반겨줄지 마음이 두근두근합니다. 저는 황금색 털을 가졌다는 희귀 원숭이를 만나러 갑니다. 높은 산과 아늑한 계곡이 태고의 자연을 간직한 곳. 언제 금사호가 나타날지 몰라서 조심스럽게 걷고 있는데요. 지금은 산새 소리만 들리고 금사호는 보이지 않네요. 귀한 녀석을 정말 만날 수 있는 걸까요? 마침 산책로에서 마주친 관리자가 멀리 원숭이들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드디어 비밀스럽게 드러낸 모습. 간식 시간에 맞춰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온순한 성격에 사람에게도 경계심이 없습니다. 只是说熊猫在国外也许会出名一些，但是相对来说，对我们中国人以前的中国人来说，金丝猴的名气应该是比大熊猫还名气还要大。因为我们国家现在整个神农架也只有1200多只。 大概陕西也还有一小部分，大概应该是不到1000只，就说也算是濒危动物。 황금빛 털에 파란색 얼굴, 납작한 들창코를 가진 황금 들창코 원숭이. 굉장히 귀여운데요. 황금 들창코 원숭이는 80마리에서 200마리까지 보통 무리를 이루지만 우두머리는 없다고 합니다. 대신 일부 다처제로 가족 단위로 생활한다는데요. 这是母的，那个是公的。你给它放在口袋里，你让它知道你这里有就可以，尽量的别给它吃。啊，明白了。 응? 일러주는 대로 주머니에 땅콩을 넣고 좀 더 가까이 가봤습니다. 여기 있는데. 别怕。 그때 어깨로 내려앉는 한 녀석. 좋아요? 좋아요? 어, 기분 되게 묘한데. 근데 되게 폭신해요. 따뜻하고. 그리고 기분 좋아요. 이렇게 야생동물이 제 머리에 있다는 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거기 있는 거 알았어? 아이고. 신나게 먹던 주머니 땅콩이 금세 바닥나자 심통이라도 난 듯합니다. 여기 주머니에 있던 땅콩을 다 먹고 나니까 다른 데 혹시 있나 해서 지금 저를 뒤지고 있는데요. 아쉬움을 어떻게 달래줘야 할까요? 땅콩? 없어, 다 먹었어. 어떡해. 괜히 미안해집니다. 어떡해, 없는데. 땅콩 없으니까 가는 거야? 안녕. 잘 있어. 갈게, 땅콩 아저씨. 천농자 숲의 정령이라 불리는 황금 들창코 원숭이. 그들이 숲의 오랜 주인으로 영원히 생명력을 지켜갈 수 있길 기원해봅니다.
마다가스카르 안에 있는 소금호수 중에 가장 큰 규모죠. 아, 진짜 멋있네요. 와, 이 밑이 장난이 아니에요. 아, 여우 꼬리 맛있네요.